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한송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친필이 새겨진 독도 표지석이 독도에 건립됐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굳건히 지키겠다는 수호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맹현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독도 주민 김성도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전 독도의 동도 망향대에서 독도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된 표지석이 독도에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도 표지석은 높이 115cm, 가로, 세로 각각 30cm로 앞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로 독도, 뒷면은 대한민국, 측면에는 2012년 여름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일본의 독도 영토 도발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영토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귀호를 받아서 영토 표시의 확실한 모습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것.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 근성과 야욕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강력히 규탄을 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임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만방에 확인을 받고 경북도는 독도 표지석 설치를 계기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영토 주권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